네, 안녕하세요. 크립토 기타의 혁쌤입니다. 이번에 배워보실 곡은 잘 치고 싶은 1인님께서도 신청하셨지만 원래 작업하려고 저희 일정에 잡혀있던 곡인데요. 네,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입니다. 주법이 어려운 파트는 따로 쉽게 치는 연주 예시도 들려드리니까요. 한번 다같이 연습해볼게요. 그럼 코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코드는 C 애드 2 코드이고요. 그대로 1, 2번 손가락만 한 줄씩 올리셔서 잡는 G 코드입니다. 3번 플랫 2번 줄까지 잡는 쉐입으로 잡을게요. 다음은 D 서스포 코드. 다음은 E 마이너 코드입니다. 예, 연주하실 때는 D 서스포 코드랑 이어지기 때문에 1번 줄 3번 플랫은 누른 상태로 연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러스 부분에서 연주하실 E 마이너 7 코드입니다. 네, 우선 A와 B 파트 연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크를 이용해서 아르페지오를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C 애드 2 코드를 쭉 쳐주신 후에 커팅 바로 3번 줄을 어피킹으로 쳐주시면서 1, 2번 손가락만 올리셔서 G 코드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바로 6, 4, 3, 2, 2, 3, 4. 네, 이 순서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바로 D 서스포 코드를 잡아주시고요. C 애드 2 데이 연주처럼 다운, 커팅, 그리고 1, 2번 손가락만 떼시면서 3번 줄 개방현을 어피킹 해주세요. 그리고 1, 2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E마이너 코드를 그대로 잡아주시고요. 아까 똑같은 6, 4, 3, 2, 3, 4번 순서로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예, 10번 한번 보실게요. 1, 2, 3, 4. 네, 아르페지오가 힘드신 분들을 위한 스트럼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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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다운, 다운, 다운. 네, 이런 식으로 A와 B 파트를 연주해 보세요. 네, 다음은 C 파트 스트럼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 업, 다운, 업, 커팅. 다운, 업, 다운, 업, 커팅. 네, 뒷부분에 좀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으시다면 악보에서 C파트의 첫 줄은 방금 설명대로 연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줄은 다운, 업, 다운, 업, 커팅, 업, 다운, 업. 네, 이런 식으로 연주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커팅 뒤에 추가되는 리듬은 들리듯 말듯하게 연주해 주시면 더욱 좋은 느낌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일러 스위프트의 We Are Never Ever Getting Back Together를 배워봤습니다. 송폼에 유의하시면서 연습해보세요. 지금까지 그랩더 기타의 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ever. No!